냠냠. 오늘 재미있는 일이 참 많았어.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 겨울이 누나랑도 진짜 재미있게 놀았다냥. 게다가 애니안이 이상한 장난을 쳐서 굉장히 놀랐지냥. 아, 이렇게 재미있는 일들을 일기장에 기록하면 좋을 텐데냥.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짜잔! 바로 판라케 케어베어스 다이어리! 비밀의 다이어리라니. 나와라 다이어리. 예! 나왔습니다. 바로 비밀이 숨겨져 있는 펀마켓 시크릿 다이어리인데요. 어떤 비밀이 있는지 지금부터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밀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일단 열어봐야겠죠? 아, 그런데 지난번이랑 똑같이 그냥 열리지는 않네요. 그러면 어디에 열쇠가 있나 찾아보도록 합시다. 아하, 여기 약간의 틈이 있어요. 자, 요거를 돌려서 빼주면 비밀의 열쇠를 발견했다고요. 하트! 그리고 하트가 딱 맞으니까 역시 잘 열리는군요. 자, 어떤 비밀이 들어있을지 열어봅니다. 어? 아, 안 열리는데? 아, 맞다! 얘를 돌려야 되는군요. 자, 이렇게 돌리면 짜자자잔! 오! 와. 그런데요, 얘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하트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이 안에 들어있는 건 아하! 키링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다이어리를 그냥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끝에 홈에다가 이렇게 끼워주면은 가지고 다닐 수가 있는 다이어리가 되겠고요. 열쇠를 꽂아주면 이렇게 열쇠 키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 예쁜데요? 저는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다이어리의 첫 번째 비밀부터 파헤쳐봅시다. 일단은 여기 노란색 곰 얼굴이 있습니다. 자, 이 곰 얼굴을 열어보니까 오! 마스킹 테이프가 들어있고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와, 진짜 귀여워요. 완전 미니미 사이즈. 그 다음 두 번째 상자 열어봅니다. 오, 여기도 역시 스티커가 들어있고요. 아, 여기 책갈피 그리고 역시나 귀여운 마스킹 테이프가 들어있네요. 그런데 여기는 열쇠로 잠겨있어서 못 열어요. 그럼 열쇠를 찾으라는 소리인데, 자, 이 세 번째 역시나 스티커, 귀여운 요 책갈피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 가방이 있거든요. 여기에 열쇠가 있나? 짜자자잔. 역시 숨겨진 하트 열쇠가 있었습니다. 근데 메모지가 들어있어요. 너무 조그매가지고 완전 귀여운데? 자, 이렇게 넣어서 받아주면 될 것 같고요. 숨겨져 있는 걸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딱 열어가지고 아하! 스티커가 들어있고요. 또 열쇠가 들어있어요. 다음 비밀을 위한 열쇠겠죠? 케어베어 시크릿 다이어리의 구성품을 안에 살펴볼게요. 오, 이게 다이어리인가? 아, 일기장처럼 일기를 쓸 수 있는 수첩이 하나가 들어있고요. 이 부분은 자처럼도 쓸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는 그런 구성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열쇠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열쇠. 오! 지우개다! 지우개! 그리고 반짝반짝 금박 스티커, 그리고 케어베어 스티커도 들어있고요. 마지막 열쇠도 들어있습니다. 마지막 열쇠로 딱 해서 열어주면은 오! 핑크색 색연필, 그리고 귀여운 스티커, 알파벳 스티커까지 다이어리 다꾸를 위한 게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네요. 우리가 예쁘게 다꾸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부터 일단 붙여줄게요. 제가 다꾸하는 방법은 여기 위에다가 바짝 붙여주면서, 자, 테두리를 꾸며주는 형식으로 마스킹 테이프를 또 이쪽에다가 붙여주고 예쁘게 이렇게 꾸며줬고요. 감튀를 먹은 날이라는 거를 이렇게 꾸며줍니다. 다꾸의 핵심은 뭘 많이 붙이는데 조화롭게 잘 붙이면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곰돌이들이 같이 모여있는 이런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고, 강아지, 고양이, 사료구매 이것도 꼭 해야 되거든요. 이런 빈 공간은 스티커 붙여주면 예쁘게 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5월 3일 다꾸 꾸미기 한번 해봤는데요. 어떤가요? 아무런 가타무라냥! 준비했다냥. 펀라케 시크릿 크리스탈 하트냥. 시크릿 크리스탈 에그다냥. 오, 신기해. 그럼 이 안에 어떤 구성이 들어있는지 빨리 열어볼까요? 시크릿 크리스탈 하트를 살펴보면 이렇게 뒷모양은 생겼고요. 앞모양은 뒤에 열쇠가 꽂혀있더라고요. 열쇠를 먼저 뽑아서 이렇게 돌리면 열어줘야 열린다. 열쇠가 더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뽑아서 얘를 맞는 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열어주면은 짠! 첫 번째 시크릿! 세 번째
열쇠하고 팔찌에 꽂을 수 있는 참이 들어있었어요. 보석과 애플. 세 번째 열쇠를 보니까 이 십자 모양이랑 똑같으니까 여기에 꽂아가지고 또 열어줍니다. 하늘색깔 주머니가 들어있습니다. 하트 열쇠가 들어있고요. 하트 자물쇠 참이랑 별똥별 모양의 참이 들어있네요. 이 위에 뚜껑이 열리는 것 같아요. 자, 오른쪽으로 돌려주면 드디어 열립니다. 우와! 오!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 종류의 스티커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트 스티커하고 이 동그라미 스티커가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 이런 스티커를 귀에다 붙이는 귀걸이로 사용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귀에다 한번 붙여볼게요. 짜잔! 자, 이렇게 붙이면 귀걸이가 되었습니다! 예! 자, 마지막은 여기에 열쇠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돌릴 수 있나? 아, 이렇게 꺼내는 거군요. 돌리는 건가? 돌리면 열려집니다. 마지막에는 과연? 바로 아기곰, 크리스탈 아기곰 참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팔찌를 만들 수 있는 끈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참이 나온 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참을 꽂아줍니다. 보석도 꽂아주고요. 짜잔! 이렇게 팔찌를 꽂을 수 있어요. 오, 근데 생각보다 예쁜데? 예뻐요. 오, 마음에 드는데? 두 번째, 세 번째 하트를 빨리 열어보도록 하죠. 자, 열쇠 뽑아주고요. 바로 열어줍니다. 탁 열어주고 아래부터 열어주면요. 역시나 똑같아요. 튤립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열어주면은 참이 있겠죠. 첫 번째 참. 과연 다른 모양일지. 오, 달라요. 열쇠와 보라색 보석은 봤던 건데 이렇게 아이스크림 참이 들어있었습니다. 십자 모양의 열쇠 꽂아주고 돌려준 다음에 바로 열어주면 네 번째 열쇠와 우산 그리고 민트하트가 들어있네요. 이 참도 되게 예쁘다. 그리고 마지막 열쇠를 꽂아서 열어주면 뚜껑이 열리면서 똑같이 이 스티커가 들어있고요. 이 마지막에 있는 얘가 모양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어? 아, 이번에는 지금 파래한 거는 곰돌이 크리스탈인데 이번에 나온 거는 고양이 크리스탈이 나왔네요. 자, 크리스탈 에그는 이렇게 열쇠가 달려져 있는데요. 자, 먼저 여기 보니까 여기 마지막 열쇠 같아요. 아래부터 열어주면 뚜껑이 짜잔 하고 열립니다. 그리고 이 안에 설명서가 있는데 참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여는 걸까요? 아, 뭐지? 여기도 열쇠 같은 게 들어있어요. 아, 여기에다가 여는 것 같아요. 여기 똑같이 생겼으니까. 자, 딱 해주면. 아하! 우와! 편지 봉투. 첫 번째는 편지 봉투입니다. 우와, 스티커. 얘도 귀걸이처럼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선물 상자가 들어있는데요. 구성이 하트랑 에그는 다른 것 같아요. 열쇠, 그리고 보석, 선인장 참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열쇠는 하나 빼주고 마지막 선물 상자에는 스티커가 들어있네요. 꺼낸 열쇠로 하트에 딱 맞기 때문에 여기다 눌러서 돌려주면은 아, 이렇게 하면 열리네. 자, 이렇게 열어주면 됩니다. 자, 에그에는 다 선물 상자가 들어있는데요. 딸기참과 보석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열어주면 아, 마지막 열쇠 하나랑 이 보라색 다이아몬드랑 꽃참이 들어있네요. 문을 닫아준 다음에 이 맨 끝에 있는 열쇠가 바로 이 열쇠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면은 이제 안 나오던 얘가 꺼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끝인가 보다. 나와라! 짠! 오! 이게 뭐지? 아기인가? 아기 모양의 크리스탈 참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팔찌를 만들 수 있는 줄이 들어있네요. 자, 오른쪽에도 이렇게 크리스탈 에그에서 나온 팔찌를 달아봤습니다. 오, 예쁘다! 여름에 반팔 입고 이 크리스탈 참을 이렇게 팔찌를 해서 차고 다니면 너무 귀엽고 예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